안녕하세요. 슬레이어 키우기의 A게임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575레벨을 달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와, 나 이거 뽑았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 나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거 맞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주사를 맞았어요. 바이러스 주사 아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주사를 맞다 보니까 해롱해롱해 가지고 저한테 조금 안 맞았나 봐요. 아스트로제네카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참 그리고 댓글들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주님께서 87레벨에 신화 1을 뽑으셨답니다. 이거 실화예요? 아니 87레벨에 이게 뽑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87레벨이면은 장비 소환 레벨 1 아닌가요? 0.00001%인데요? 이걸 뽑으셨다고요? 혹시 2레벨이라 하더라도 0.0003%인데? 여기서 신화가 나올 확률이 0.0003%인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잖아요. 신화 1. 와, 띵주님, 제가 이 슬레이어 키우기 하면서 금손을 봤어도 저런 금손은 처음 봅니다. 와, 정말 축하드리고요. 라임님, 저 이제 백랩 유비인데 무기도 안 좋고 탐욕의 언덕 마지막인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유, 100레벨이면 너무 낮아요. 이거 200레벨, 300레벨까지 금방 키우실 수 있습니다. 라임님, 이거 너 그 100레벨이면은 너무 초반이라서 이런 거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스킬도 이거 몇 개 안 되실걸요. 100레벨 정도면 위일 거라 조합도 몇 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키우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임님도 200렙, 300렙 되면 댓글 주시면 제가 많이 축하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우님이 또 댓글 주셨어요. 뽑기 할 때 뭘 뽑으면 좋을까요? 뽑기요? 아유, 무조건 칼이죠. 칼이 좋아야죠. 이 무기 되게 좋아야 됩니다. 이 무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력이 3189240이잖아요. 앞에 거 볼까요? 밑에 것만 봐도 18677. 요것만 봐도 아시겠죠? 무기가 짱입니다. 무기를 좋은 걸 뽑으셔야 돼요. 예, 신화 무기를 먼저 뽑고, 그리고 스킬도 조금 뽑아주셔야 돼요. 스킬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스킬은 아주 조금만 뽑고, 무기를 일단 신화를 뽑고요. 그 다음 액세서리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 가끔 유물도 뽑아주셔야 돼요. 제가 575레벨인데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예, 데미지랑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유물이 10레벨밖에 안 돼요. 보통 제 레벨대 분들은 보통 30레벨대를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유물 뽑기 같은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유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이 지금 너무 안 뽑아, 유물이 5000 다이아나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유물을 제가 거의 안 뽑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유물을 뽑아서 좀 더 많이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유물은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 게임이 다운이 돼버려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물을 안 뽑는 중에 하나는 유물을 뽑아서 강화하다가 이게 게임이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물도 잘 안 뽑는 것도 있고 강화 성공 확률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뽑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쪽도 제가 오늘 요걸 배웠어요. 경유도 배웠습니다. 경유 1단계를 2레벨이고요. 경유 요런 것들은 뭐 이게 대기시간이 50초나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빠른 사냥에선 잘 사냥하지 않고 보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사냥을 하는데 요거는 중고렙 분들이 사용하는 스킬이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봉주님. 아,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봉주님. 아케 클리어 하셨답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거 아케 나이트 이거 가면 죽습니다. 저랑 비슷하지만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봉준채님.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면은 바로 들어놓을걸요? 아케 나이트 꿍꿍꿍꿍꿍꿍. 아이고, 깨끗하다.
아, 예, 이게 바로 능력치 차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비도 좀 많이 강화가 돼야 되고 동료의 능력도 많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동료도 이렇게 강화가 많이 돼야 되고 승급 옵션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공격력으로 다 하든 골드로 하든, 왜냐면 저 같은 게 20만 개나 있네. 골드로 해도 골드 되면 돈 벌어서 좋고 공격하면 세지긴 한데 돈을 적게 벌잖아요. 경험치로 하면 경험치를 많이 벌듯이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적당히 골드도 벌고 경험치도 얻고 뭐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뒤죽박죽 좀 섞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성장 스택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성장 쪽 이것도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회심의 일격이나 일격의 확률 이런 것들을 찍으면은 굉장히 데미지는 세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선 사실 여기 퀘스트 보너스 획득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탐이 나서 다이아몬드를 벌기 위해서 저 시키는 대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 사실 미션 위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데미지가 좀 낮다라는 거, 뭐 그런 건 있고요. 물론 빨리 강해지고 싶으면 회심의 일격이나 회심의 일격 확률을 좀 높여주셔가지고 치명타도 그렇고 그런 걸 공격력 위주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렇고 113레벨 뉴비 댕댕이님, 네, 오, 신속 1퍼 2개 떴습니다. 야, 스킬도 이렇게 잘 뽑는 분들이 금손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 신속 스킬 이거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다만 신속 스킬을 빨리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스킬 배울 때 여기 이런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이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이 카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저도 신화 불기둥 3장 있고 블리자드 있고 다 있어도 이거 장비가 없어서 못 배웁니다. 재료가 없어서 못 배웁니다. 그래서 뭐 스킬은 많이 계속 게임을 해야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몸 쪽에 가서 수련 동굴 늘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575레벨 고레벨 계정, 고레벨이라 하기 그러네요. 700레벨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높은 레벨 계정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이런 퀘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말을 줄이도록 할게요. 제가 300레벨 계정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 때 거기에는 초보분들, 초중수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아스트로제네카로 머리가 뱅글뱅글 돌지만은 그래도 영상을 한번 촬영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배우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항상 늘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A게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